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볶음 깨를 활용해서 깨강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 보니까 이렇게 볶아놓은 깨들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들깨도 있어서 들깨도 조금 해보고요. 또 오늘은 검정 깨도 좀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엿을 따야 되거든요. 물엿, 뭐 조청 다 좋은데요. 그냥 보통 집에서 가장 많이 있는 뭐 물엿이나 저는 올리고당이 있어서 올리고당을 씁니다. 소주잔 하나 50ml 넣고요. 여기다 설탕을 넣어주는데요. 덜 달게 하시고 싶은 분은 2스푼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한 3스푼 넣으셔야지 좀 약간 달면서 맛있거든요. 이게 끓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끓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름에는 사실은 강정이 좀 위험하거든요. 눅눅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눅눅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여기를 설탕을요 어느 정도 강도로 끓여주느냐에 따라서 딱딱해지고 또 덜 딱딱해지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아주 잘 끓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겨울과 여름이 조금 다른 게 여름은 조금 더 끓여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조금 덜 끓여도 이게 잘 굳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름에 이걸 만드셔서 굳기가 조금 덜해서 조금 눅눅해지면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강정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드시기 전에 꺼내서 드시면 바삭바삭해가 있거든요. 강정 이렇게 거품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일어나면 여름에는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빨리 탁 굳어지거든요. 자, 이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 해지면요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넣어서 이렇게 겨울 같으면 저는 이렇게 불을 지금 끕니다. 끄고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500ml 그릇에 한 그릇 넣었습니다. 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섞어줍니다. 이게 엿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쩍쩍 붙어요. 도마에다가 기름을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닐 종이를 까셔도 되고, 이거는 종이 호일이거든요. 종이 호일을 깔으셔도 됩니다. 이거 뜨거울 때, 굳지 않았을 때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장갑에다가요, 뭐 참기름이나 뭐 식용유 기름을 이렇게, 식용유도 괜찮고 뭐든지 기름을 조금 발라줍니다. 모양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굳기 전에 썰어줘야 돼요. 조금 얇게 해줄게요. 칼에 맞춰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줄게요. 설에도 이렇게 강정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줄게요. 아직은 또 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참깨와 들깨와 그 검정깨를요 세 가지를 같이 다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요번엔 양이 적어서 제가 올리고당의 양을 조금 줄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요 두께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톡톡톡 두드려도 되고요. 쫀쫀하게 만들어주면. 자, 겨울에는 금방 굳고요. 또 여름에도 이렇게가 시간 지나면 다 굳습니다. 더 굳을 때까지 놔둘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덜 굳어졌을 때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보다. 이거는 들깨가 들어가서 더 맛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지났더니 많이 굳었거든요. 이렇게 참깨, 강정, 그리고 이렇게 들깨와 참깨와 그리고 검정깨를 함께 섞은 강정입니다. 요 참깨보다 요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한 들깨가 씹히니까 더 맛있네요. 자, 이렇게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에 불을 켜고요. 요거는 들깨입니다. 들깨 지금 종이컵 한 컵인데 냉장고 안에 이렇게 먹고 남은 들깨가 한 컵 있어서요. 요거를 살짝 볶아서 강정 만들어 볼게요. 돌 같은 건 없이 씻어서 냉장고 넣어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볶아서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골에서 바로 갖고 와서 돌 같은 거 있으면 씻어서 걸러내셔야 됩니다. 오래 볶지 마시고요. 자칫 색깔이 진해서
타도 탄줄 모를 수 있거든요. 전 이렇게 한 약한 불에서요, 한 5분만 볶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을 끕니다.